시청이 동해안 대형 산불 예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. 산불 원인을 제거하고 첨단 감시, 진화 장비와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. 강원특수교육원 설립 부지로 강릉 노암초등학교 제2운동장을 포함해 세 곳이 선정됐습니다. 강원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강원도와 정부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. 군사 규제 완화는 일부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돌보는 공중보건 이수가 줄면서 주민 불편과 의료 불균형이 커지고 있습니다.